네, 안녕하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당구왕 김빠따입니다. 오늘 보시게 될 영상은 더블 쿠션, 유리한 각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더블 쿠션 외에는 다른 초이스가 난해한 배치들에서 어떻게 해야 확률 좋게 득점이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제 강박적인 부분을 풀어드리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영상 함께 보시죠. 이런 형태에서 장장단 더블 쿠션을 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회전을 주고 당점을 낮춰 끌어서 각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왜 이렇게 쳤을까요? 물론 이렇게 역회전으로 원쿠션에서 딱 잡아주고 투쿠션 이후 재회전으로 내려가는 각도를 만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뻣뻣하게 다닐 경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내려가 버리면 투쿠션 이후 각도 형성이 안 되죠? 제가 이렇게 끌어서 투쿠션을 깊게 잡은 이유는 확률적으로 쓰리쿠션을 다 타고 맞기 쉽기 때문입니다. 투쿠션 시선으로 봤을 때 투쿠션이 높다면 각도가 커져 쓰리쿠션의 범위가 한정됩니다. 제가 표시한 부분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투쿠션이 낮다면 각도가 완만해 쓰리쿠션의 범위가 훨씬 커지기 때문이죠. 차이가 훨씬 커진 게 보이시죠? 그럼 어떻게 이런 모양을 만들어낼까요? 일단 저는 7시 정도의 당점을 줍니다. 재회전을 줘서 공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모양을 끌림으로 억제시켜주는 거죠. 이때 두께는 밤보다 약간 얇은 두께를 써야 자연스러운 모양이 나옵니다. Q는 손 전체 면적이 다 닿을 정도로 잡아주고 미들 팔로우 정도로 쓱 뻗어줍니다. 주의할 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팔로우를 짧게 탁 마무리하면 수구가 원쿠션 이후 순간적으로 꺾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큐가 쓱 들어가줘야 합니다. 무회전 하단 6시 당점으로 칠 경우입니다. 공은 무회전을 줘도 맞는 방향으로 자연회전이 걸립니다. 즉, 이렇게 원쿠션 이후에 자연스럽게 내려가지 못하고 걸리는 느낌이 나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재회전으로 당점을 주고 치셔야 합니다. 이런 배치에서도 비슷하게 칠수 있겠죠? 똑같이 7시 당점, 8분의 3 정도의 두께를 이용해 쳐보겠습니다. 투쿠션은 5포인트 정도로 낮게 설정해 확률을 높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만능은 아닙니다. 이렇게 1적구와 2적구에 거리가 좁은 형태에서는 오히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회전으로 각도를 내리면서 끌림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기엔 쿠션과의 간격이 좁아 타이밍을 만들어내기가 힘들죠. 마지막에 살짝 덜 끌려서 득점이 안된 경우입니다. 이번엔 득점이 됐네요.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이 모양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비껴치기 더블 형태에서도 쓸수 있죠. 너무나도 쉽게 밀리는 각도고 거리까지 멀어 더 쉽게 밀리겠죠. 장점은 똑같이 쓰면서 두께는 조금 더 두껍게 힌 배합도 조금 더 강하게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수구와 일적구가 엇각인 배치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회전에 가깝게 치면 됩니다. 재회전을 주고 끌기에는 투쿠션을 맞추기가 조금 부담스럽겠죠? 두께도 반 정도로만 조금 더 두껍게 해서 우회전에서 느낌팁 당점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거리가 멀어진다면 큐를 조금 더 힘있게 넣어주세요. 두께를 반 이상 쓰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겁먹어서 두껍게 치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거리가 멀어졌으니 조금 더 힘있게 큐를 넣습니다. 오늘은 더블 쿠션.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유리하게 치는 방법과 어떤 배치에서 사용하면 좋을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 감을 찾기에 쉽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연습을 통해 자신만의 정립이 된다면 정말 큰 무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